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특별하게 좀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귀로 듣지만 온몸 전체가 그것을 느끼고 기분까지 좋아지지요. 환상적인 경치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온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의 비유를 통해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전반부까지 말씀은 은사 자체를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인 12장 후반부는 은사 받은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눈의 역할이 다르고 이 손에도 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 쓸데없다 여기지도 분쟁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온 몸이 즐거워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연합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이 또한 우리 주위에 보인다면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은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은사를 정말 은사답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13장의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리 탁월해도 쓸데없으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녹아진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 주님 안에서 연합된 지체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서로 안에 있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기뻐하며 세상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